자, 안녕하세요. 안드레 황 차사슴입니다. 오늘은 반 스포츠몰이, 긴 스포츠몰이를 하겠습니다. 자, 분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전쟁의 90도 채워서, 이렇게 브랜드 끝을 줍니다. 직접, 지금은 정중성 라인 부분에 그냥 가이드라인을 대충 만들어 보는 거예요. 길이를 설정해 보는 건데, 좀, 거기도 포인트에 자르고요. 여기서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가이드보다 짧게 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약간 긴 속보주기 때문에. 두상이 90도에서 약간 꼬박꼬시죠. 이렇게 골드 포인트까지 자릅니다. 해보고요. 위에 부분 잘랐으니까 이 앞부분이 약간 포인트 끝으로 앞머리 기장을 좀 자르고요. 자르면서 전체 느낌을 보는 겁니다. 머리가 무지 뜨나 안 뜨나. 자, 그리고 난 이렇게 하고 위 부분하고 인테리어 부분하고 프론트 부분을 잘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클립업 콤을 가지고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저번 시간에 다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은 잭을 안 끼우고 전체적으로 형태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혹시나 머리 숱이나 모질을 보기 위해서 잭을 끼우면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짧게. 근데 좀 익숙해지면 여러분 바로 잭 끼우고 하거든 됐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초보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자, 클립보호품을 사용해서 위에 부분은 밑에는 90도지만 위에부터는 조금 길게 80도 정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오른쪽 레이프 사이드 레프 사이드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잭을 1.5 잭을 끼워서 일단은 이제 한번 밑에를 반 스포츠몰이기 때문에 짧아야 되잖아. 헤어 이 프리미티어 라인 부분은 그래서 자 클리퍼링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올린다는 기분으로 밑에는 90도지만 그 다음부터는 80도로 약간 올라가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클리퍼링 해줍니다. 자 1.5 잭을 끼워서 자 이제 이렇게 계속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공시 상황에 따라 3mm 잭을 끼워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잭을 뺀 상태로 자 그냥 좀더 짧게 하기 위해서 잭을 안 끼우고 이 부분을 짧게 자르겠습니다. 헤어라인 부분이죠. 메이플스 부분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클립오브콤을 이용해서 지금 약간 우리 클리프는 위부터 좀 사용하는데 처음에는 90도, 그 다음에 조금씩 길어지게 80도 정도로 가지고 이제 약간 머리 빗이 가이드라인을 좀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백사이드 부분에 이제 다시 클립 오버콤을 이용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이크업 빼보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왜 자꾸 뒤쪽만 하고 있냐 그러면 지금 셀프 카메라기 때문에 뒤쪽을 좀 완성하고 하려고 하는 건데 원래는 옆, 뒤, 백 이렇게 다 사이드하고 중간중간에도 짧게 올라가죠. 그런 다음에는 정수 한번 쭉 하는 과정을 또 보여주겠습니다. 일단은 또 잭을 1.5로 끼워서 이렇게 약간 클리퍼링 약간 조금 더 짧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다시 한번 손을 보는 거죠. 계속 수정 보완하는 거예요. 이제 사이드 부분 같군요. 자, 사이드 부분에 밑에 언더 사이드 부분에는 이 90도로 해서 짧게 최대한 짧게 자르고요. 자, 이렇게 그다음에 거기부터는 살짝 떨어지면서 80 정도 들어서 길어지게 느낌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헤어라인은 일단은 또 정리를 하죠. 프린트 헤어라인이라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잭을 끼웠네. 1.5 잭을 끼워. 지금 3mm입니다. 3mm 잭을 끼워서 조금 길게 하고, 그 다음에 1.5로 해가지고 조금 더 짧게. 자가지고. 클립 종류가 많죠. 자, 그래서 조절을 해가면서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잭을 이제 빼고, 잭을 빼면 또 짧아, 더 짧게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레버를 조절하면서 조금씩 길어지게 할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프로 바리깡 뭐 0.8, 2.4, 2.0 같은 원리예요. 레버를 작동하는 거 하고. 자. 자, 지금은 자. 뭐 이런 클립 오브 콘택트를 가지고 이제 자, 우리 클립핑 핸 부분에서는 90도. 그 위에 부분을 약간 조금 떨어진다 생각하고 또 다시 또 약간 코너링 하는 경우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인월드 클리프링이라고 잠깐 지금 이겁니다. 약간 위쪽 짧은 머리 하기 위해서 약간 안으로 들어간다 생각하면서 지금 빗이 안으로 들어간다 생각하면서 자 안으로 들어간다 생각하면서 지금 빗을 자 각도를 조절하면서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 클립으로 가지고 클립 오브 콘택트예요. 자 이때는 손가락 손을 보 손가락 자, 손 치는 거 봐요. 손 치는 밑에는 저렇게 치고, 아까 또 윗부분은 코너링 할 때는 또 우리가 정석으로 치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밑에는 역시야 더 조금 더 치기가 편해요. 자, 그래서 다 보고, 이제 겨울이 없으니까 앞에서 보는 겁니다. 원래는 정석으로 보면은, 자, 지금 이제 토끼 발이가 마지막 해야 되는데, 왜 지금 하냐? 왜냐하면 왔다 갔다 우리 셔틀이기 때문에 미리 그냥 완성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깔끔하게 그다음에 다시 리클리핑 가지고 아까 레버를 조금 조절했죠. 약간 길게 조절해서 약간 그러면서 좀 짧아진 듯한 느낌이 들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자르고 있어요. 자. 다시 토끼 바리깡. 이게 소비스를 가지고 이게 토끼 바리깡 있는 걸로 이렇게 좀 촘촘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머리가 뻗치고 그리고 약간 부분에 가밀된 되게 조금 숱이 많이 모인 부분 그런 부분에 짓는 걸로 또할수 있습니다. 소비스 가운데 가고 자 그리고 이렇게 또 가위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자. 가이든 아까 우리 토끼 발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두 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자 튀어나온 요추 부분은 어떻게 해요? 앞에서 봐서 자 직각으로 세워서 자 어떻게 옆가위를 하는 거예요. 수직깎기 많이 쓰는 테크닉이죠. 제가 많이 쓰고 있는 테크닉. 특히 일단은 뭐 아까 근무를 하고 난 상태에서 자 이제 이제 골든 포인트 부분에 자 90도 빗더 예두 삼각도 90도 자 여기서 블렌드 커트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옆에 것도 안 나눠서 앞에 가이드를 보고 계속 옆에 가이드를 보고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음에 한번 더 보여줍니다. 뭐가 방산쇄신인데 방산쇄신이 뭔지 한번 보여줄 거예요. 손으로 보여주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게 방사선 있었네요. 그렇게 계속 뒷부분 자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포인트 것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포인트 것 합니다. 나치 컷이라죠. 톱니 모양 컷이라. 자 그다음에 이쪽 자 그다음에 다시 골든 포인트 부분을 잡아서 그다음에 다시 이제 싱글링 싱글링 아니고 싱글링이죠. 튕닝 싱글링. 튕닝 시속 한번 하고, 수시 좀 제가 하고 난 다음에 수시 좀 있었어. 그 다음에 분무를 하고 난 다음에, 가위로. 자, 싱글링 시속 컨택을 하죠. 물론, 뭐, 클립 오브 코머를 해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정밀하기 위해서 약간 시속 코머를 좀 지금 잘 사용하는 편이에요.
약간 안으로 자 여기서는 굴러준다. 밑으로 약간 안무감 짧아지게 이렇게 굴러주면서 자 그다음 여기서 다시 여기는 조금 어차피 80도고 그다음에 서비스 용에서 좀 더 촘촘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좀 헤어 이 라인을 좀 어떻게 나는 거죠? 약간 청을 청이 볼 경우 저기 그다음에 터키 바른 거 미리 다 하고 해야 되지만 아까 말했듯이 그냥 셀프로 하기 때문에 미리 터키 바른 거 엄청 하는 거예요. 원래는 어때요? 다 마지막에 하는 거죠. 지금 아직 왼쪽 사이드 부분은 안 잘랐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촬영이 조금 지압 때문에 그다음에 옆가위로 옆에서 봐서 튀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미리 한번 잘라보는 거예요. 자, 보기보다 약간 배치는 못 보겠고 자, 그다음에 다시 옆에 거 잘 생각했어. 옆에 어떻게 했냐 잘 생각하고 난 다음에 똑같이 이제 90도 하는 거죠. 이 언더사이드 부분에는 90도 이때는 플로 앵글 있죠. 지표면에 대한 각도 다음에 한번 배우겠습니다. 두상 각도 지표 각도 자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자르고요. 직각은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잭을 끼워서 좀 3mm거든요. 좀 길죠. 레버를 내려서 1.5인데 레버를 좀 내리면 길어져요. 자 1.5도 하더라 또 올리고 이렇게 자 모든 원리에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지금 1.5로 조금 더 짧게 자르고 있군요. 자 1.5로 짧게 자르고요. 일단은 이렇게 깔끔하게 해야 거기 긴 스포츠 반 스포츠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전부를 찾고 있을까요? 자 아니네 그냥 손가락 보시면 뒤집어 왔네요. 공이 빠지나 그 다음 자 90도 자 클리포리 자 90도를 딱 자 우리 라인을 경계선 라인을 없애는 거죠. 자 클리포리 행각이 옆에 잘 보고 원래 거울 보면 되는데 거울이 없을 때 이렇게 촬영할 때 조금 거울이 안 보니까 좀 불편해요. 현장에서는 꼭 거울이 있어야겠죠. 거울로 손님의 머리도 보고 손님의 표정도 보고 뭐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상을 쓰고 있는지 잘 봐야 돼요. 머리는 자는 마음이니까 손님 인상 쓰고 있으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뭐 불편하다는 거죠. 이렇게 거울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눈으로 제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손 표정 보면서 살짝 웃어주면 제압되는 거죠. 이제 자신 있는 거죠. 자, 웃어주면서 자, 그다음에 말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약간 더 짧게 자 좀 올리고 자 1.5 잭을 끼워서 좀 더 아까 지표와 똑같아요. 자 좀 짧게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자 잭을 빼고 더 밑에는 더 짧게 이렇게 조금씩 약간 레버를 올리는 조절 안 보면 짧고 길게 내가 조금씩 짧게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뭘까요? 클립 오브콤 이런 거 같은데 아니고 죄송합니다. 내가 해놨고도 자 토끼 바리카고 조금 또 정리를 하는구나. 마지막 하는 걸 헷갈려서 원래 현장에서는 자 이제 헤어라인을 좀 깔끔하고요. 아 이거 맞네. 이거 클립 오브콤 맞긴 맞구나. 자 이렇게 좀 더 촘촘하게 하려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촘촘하게 각도는 약간 들으면서 80도 자 이 부분 80도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자르고 나는데 숱이 좀 많아요. 많은 부분은 튜닝을 해서 모량을 없애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모량 부분 이쪽 부분부터 이제 전체 실루엣을 보면서 이제 마무리 단계가 더 가는 거죠. 옆부분 마무리 단계 거의 90% 정도 그 다음에 머리 감고 이제 90% 이상을 이제 마무리 하는 거죠. 옆가에 뒤에서 보면 요철이 다 보여요. 이렇게 90도 그리고 자 우리 면에 맞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뭔가 약간 많이 뜨고 많이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면서 계속 정리해 나가야죠. 조각한다는 기쁜 거
자, 머리, 짧은 머리는 뭐예요? 초거품이라 생각해야 돼.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이쁘게 자를 수가 있잖아. 손님의 머리를 조각한다. 그래서 제가 한번 헤어 스커프치로 하자. 자, 헤어 조각. 그다음 일자. 여기서 자, 안으로 굴린다. 굴리면서 자,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해가면서 좀 약간 불룩한 부분은 지금 자르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머리 옆에 보면서 이렇게. 자, 항상 옆쪽도 보면서 계속 나가야 돼요. 따로 넣으면 안 되잖아. 자, 그다음에 옆에도 봤습니다. 보고 여기가 조금 또 볼록하니까 자, 일단 다시 하다 보니까 조금 뭔가 좀긴것 같은 느낌 들어서 다시 잡아서 자르고 있죠. 다시 골드 포인트 부분하고 밑에 부분, 탁 부분을 조금씩 전체 느낌을 보면서 조금 자른다. 원래 항상 하다가 보정 조금 더 수정할 수가 있죠. 자, 90도에서 약간 이제 조금씩 잘라 나가는 거예요. 양쪽 부분을 양쪽 밸런스 체크하면서 자, 조금씩 잘라 나가고 잘라도 느낌이 확 달라져요. 90도 당겨서 그다음에 앞머리 조금 앞머리는 당겨서 약간 정리하고 있어요. 앞머리를 조금 더 잘라 포인트 컷으로 자르고요. 뒷포인트 컷을 하고 뒷포인트 컷 그다음에 볼로트 컷 하고 다시 약간 튀는 거. 약간 포인트 컷 하다 보면 너무 많이 삐죽삐죽한 게 되거든요. 조금 더 찍어. 자, 지금은 시소고 싱글리 포인트 이렇게도 또 조금씩 사이드 부분하고 약간 코너가 연결이 됐어. 그다음에 오, 부분에 옆가위를 조금 많이 뜨는 머리네. 특히 짧은 머리는 제일 많이 할수 있고. 특히 앞머리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자, 이렇게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자, 오늘 사이드를 잘랐거든요. 그다음에 튜닝을 가지고 약간 수술 좀 제거하고요. 이제 털어서 자 3분 반 자른 거예요. 3분 했을 때는 90% 정도 했으니까 한분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일단 물에 샴푸에는 그냥 여러분 간단하게 하는 거 보죠. 물을 약간 린스하게 이런 데로 잘 분리를 해서 그다음에 러빙을 해서 살짝 러빙 수건 약간 러빙 하는 거죠. 로테이션을 내가 손님한테 약간 물어보면서 하는 것도 좋아요. 아직 괜찮나요? 빨리 피부를 하는 게 좋아요. 사이드 부분 깨끗하고 귀도 깊고
네이퍼 잘 되게 네이퍼는 살짝 물 묻혀서 손바닥으로 살짝 손등으로 한 붙어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비누 같은 거는 그만 씌워주겠죠. 말려서 다시 한번 주로 우리 옆가위를 위해서 약간 뜨는 머리잖아요. 그래서 삐져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삐져 놓은 머리를 보기 위해서 당연히 또 잘못된 부분은 또 싱글링 같은 경우로 해줘야겠죠. 클립보드 테크닉을 이용해서 자 그래서 붙인 머리, 위에 머리가 조금 길이가 있는 것처럼. 자, 이제 드라이를 끝나고, 우리가 카톡으로 씌우고, 다시 자를 것이 있으니까. 자, 보면 약간 미세하게. 티놀 있어요. 왜 우리가 티닝 가위도 사용하고 그래서 이 의외로 숨겨진 머리가 머리카락들이 티놀 수 있어요. 그걸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당연히 거울을 보고 잘라야 되는 거예요. 자, 약간 이 뜨는 머리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다시 앞에 보니까 이쪽이 약간 길어진 것 같기도 좀 요철이 좀 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눈을 부릅 뜨고 찾고 있습니다. 자, 털어주고요. 끝났나요?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연습 발광으로 한번 깔끔하게. 고객님은 짧은 머리를 좋아한다고 해서 자, 이렇게 잘랐어요. 처음 오신 분인데, 뒤에 머리를 또 다시 저렇게. 가마를 중심으로 좀 많이 삐져놓거든요. 그래도 전체 실루엣을 잘 생각해서 잘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옆가위가 제일 좋죠. 자, 지금부터는 요철을 없애는 단계. 자, 너무 또 자세히 보면 안 돼요. 많이 뜨는 머리는. 그래서 전체 흙만, 그리고 페이드, 이런 것만 층이 너무 많이 안 보인 선에서 건네야 됩니다. 당연히 포로 되면, 완벽한 청을 없애고 완벽한 페이드를 하겠죠. 여러분 평가했을 때는 세지가이손 선생님은 몇 점이 다 할 수 있겠죠. 저도 뭐 완벽한 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자 밑에서 다시 맞네. 저 말대로 싱글링을 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뜨는 머리가 힘들어요. 근데 뜨는 머리가 스포츠가 많죠. 뜨는 머리 아닌 사람도 스포츠를 많이 안 하는 편이죠. 뜨는 머리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토끼 발형을 사용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부분이죠. 토끼 발이장에 뭡니까? 눈썹 발이장에 미안합니다. 색깔이 비슷하게 보여서 이제 빨리 끝내라. 이제 왁스를 가지고 일단은 한번 전체적으로 약간 발라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안 발라도 그거 하고 바른 거하고 또 두 개 보시는 거 그래서 발라서 일단 한번 내리보고요. 두 번째는 한번 올려볼 거예요, 머리를. 자, 내렸을 때. 자, 머리를 약간 빗과서 앞머리 좀 약간 무도한 것 같아 보여요. 자, 이렇게. 자,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골드 포인트하고 조금 더 미비하게. 손질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안 보였어. 많이 가려야 되겠다. 이렇게. 자. 그렇게 잘 해놨어요. 약간 질감 처리한 거죠. 그 다음에 전체 행을 보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조금 훨씬 더 어때요? 말로 나니까 좋을 수도 있죠. 일단 여기서 이제. 이제 그죠. 하기 전에 한번 보여줄게요. 느낌을. 자, 이거 하고, 옆을 보여주고요. 사이드로 그 다음에 뒤에 백을 보여주죠. 백. 그 다음에, 반대쪽, 사이드 부분 보여주고, 자, 전체를 보면서. 자, 주머리. 그 다음에, 털어주고, 털을 당겨 놓았구나. 이렇게 양쪽을 한번 더 보여주는 거죠. 이제, 진짜 끝났는 것 같다. 앞머리는 조금 있었어요. 자, 전체적으로 이게 말도 안 해. 갑자기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내리면 되는데 올리니까 훨씬 나. 올리기가 훨씬 나. 짧은 약간 반 스포츠 머리 있죠. 약 반 스포츠 머리. 다음에는 좀 더 말 안 되고 다양한 머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앙드레 황 자자 쌤입니다. 감사합니다. 앙드레 보이도 해주시고. 앙드레 황입니다.